안녕하십니까. 엑소옥티브입니다. 오늘 일본에서 세 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. 이로써 일본에서 5월 이후로 총 61번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. 1월 1일 시모다 4.9, 1월 2일 지바현 4.7, 1월 3일 오키나와 5.1, 홋카이도 4.1, 그다음에 오키나와 또 5.0, 이날 1월 3일에 오키나와에서 두번 있었습니다. 그다음에 1월 6일 이지제도 4.9, 그다음에 1월 7일 이와테현 4.9, 그 다음에 1월 8일 미에현 4.0, 이후로 1월 9일 오늘 아오모리현 무츠시 지진 규모 4.4, 진원의 깊이는 99.2km 새벽 0시 44분 44초. 1월 9일 또두 번째는 아오모리현, 이게 첫 번째죠. 아오모리현은 죄송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월 9일 새벽 4시 49분 35초, 일본 혼슈. 지진의 규모는 4.3,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. 이게 두 번째고,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는 새벽 44분, 0시 44분 아오모리현 무츠시, 그 다음 두 번째는 새벽 4시 49분 일본 혼슈, 세 번째는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오후 2시 36분 이렇습니다. 총 61번의 지진이 지난 5월 이후로 발생됐고요. 참 미야기현에서 오늘 또 지진이 발생됐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. 참 안타깝네요. 계속 이 혼슈에서 계속 이렇게 작년에 그5.0 이상의 전 세계 지진 이상을 보더라. 대부분 뭐 물론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저기 칠레 쪽도 좀 있지만 대부분 다 혼슈, 일본의 혼슈에서 작년 지진. 이게 그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이 다5.0 이상의 지진이 일본 혼슈였거든요. 근데 혼슈 중에서도 오늘 세 번째 1월 9일 세 번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미야기현이란 이 미야기현이 어디냐면은 일본 도호쿠 지방 그 태평양 연안에 있는 현이고 그 현청 소재지가 바로 네, 그렇습니다. 센다이시입니다. 아오바구 지방은 도호쿠고요. 그 다음에 최대 도시는 센다이시. 그러니까 이걸 그 동일본 대지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센다이, 혼슈 센다이 대지진, 뭐, 그 다음에 도호쿠 대지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미야기현은 도호쿠 지방이고 면적은 7,283.22평방미터, 총 인구는 229만 1,927명. 그 인접 도도부현은 이와테현에서도 1월 8일 날 지진이 있었죠. 아키타현, 야마가타현, 후쿠시마현 다 지진이 요즘에 발생되는 곳입니다. 현재 센다이시 인구는 미야기현 전체 인구 가운데 약 43%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이 도호쿠 지방 동북부 이 니가타, 나가노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진대가 많이 움직여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요즘에 저도 참 너무 지진이 많이 발생되니까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좀 이렇게 그 지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좀좀 그런 기분이 좀 이렇게 물론 제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빨리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좀 안타깝습니다. 요즘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그 또한 미국의 버지니아의 유성 저기 그 버지니아는 그 소행성으로 봐야죠. 유성 같은 큰 불덩어리에 떨어졌죠. 그다음에 중국의 그 슈퍼문 뭐 떠오르고 저기 그 뭐야 저그 붉은 달이죠. 그다음에 유성 또 저기 칭하이성의 위슈 지역으로 떨어 위슈 그또 많이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그 지역에 또 떨어졌죠. 그다음에 또 1월 4일 날 중국의 저기 뭐죠? 그 저기 그 무지개 구름 지진우는 떴고 그 다음에 1월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며칠 전에 그 저기 그 태양이 베이징이었나요? 베이징에 태양이 세 개가 뜨는 세 개의 태양이 보이는 현상이 하늘에 태양이 세 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작년에 7월 9월 11월에 세 번이나 그큰 대형 화구 그 유성이 도쿄에 떨어졌죠. 작년에 또
7월에 일본 도쿄에 무지개 구름이 떠 있었고요. 무지개 구름은 탁 튀어나는 게 구름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근데 이 지진은 무지개 구름 움직이진 않습니다. 무지개 구름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저기 쓰촨성 대지진에서 대지진 발생 8분 전에 그 지진을 저기 그 저기 뭐죠? 무지개 구름 보시고서 아, 참 신비롭다, 이쁘다, 아름답다 하면서 막, 그 당시에 그 음악, 유행하던 그 중국 음악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8분 뒤에 이렇게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. 그런 전조현상들이 참, 네, 무서운 거죠. 그래서 지금 미국도 사실 버지니아에서 그런 그 소행성 불덩어리가 떨어진 이후에, 캘리포니아에서 1월, 저기 얼마 전에, 3, 4일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오전에만 15번 났죠. 그 다음에 아이다호, 그 다음에 몬타나 계속 지진 발생되고 있고 슈퍼볼케이노인 그 옐로스톤 걱정되고요. 옐로스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러 저기 지질학자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. 현재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옐로스톤도 사실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좀전 세계가 지금 어지러운 상황인데요. 2021년도는 또 일본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좀 과학자분들이 많이 있죠.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오늘 그세 번째 지진이 이제 미야기현 여기서 또 이제 발생이 되니까 동일본 대지진의 그 지역이거든요. 센다이시. 여기인데 보면은 그때 미야기현에서 얼마 전에 그 문어는 다리가 8개잖아요. 문어는 다리가 8개입니다. 근데 문어가 다리가 9개가 달린 문어가 잡혔어요. 미야기현에서. 그 앞바다에서. 그러니까 이게 그 미역에 깔려 나와가지고 문어가. 그 어부가 보고서 이거 문어가 생김새가 좀 이상하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. 이상하다. 조심스럽다. 왜냐면은 일본 분들도 이제 그러한 지진의 전조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그이그 미야기현 자체가 후쿠시마 원전하고 가깝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방사능적인 문제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. 다들 문어가 아홉 개 다리가 문어 저기 달린 문어는 처음 봤다는 얘기들이죠. 당연히 저도 처음 들어본 적도 없고요. 본 적도 없고요. 그래서 지금 이러한 다리가 아홉 개 달린 이러한 그 문어가 출현이 돼서 단순히 이게 그냥 그 방사능에 대한 부분은 좋겠지만 이게 또 하나의 그 지진의 전조현상으로서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이 아니길 바라고. 그다음에 또 미야기현에서 또 그때 그 야생 버섯에서 그때 채취했던 것 중에서 또 방사능 최슘이 또 기준치를 초과했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이 정말 벌써 10년 됐잖아요. 그런데도 지금 계속 우리 주변에서 계속 아직도 그 후쿠시마 원전의 그 오염수 문제가 아직도 태평양을 버리니 안 버리니 뭐 이거 싸우고 있잖아요.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또그 동일본 대지진 미야기현에서 또 지금 오늘 지진이 나니까 이게 참 방송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참 이거 방송을 해야 되나라는 사실 솔직히 왜냐면 이거 이 방송을 듣는 만약에 일본인 분이라면은 사실 기분은 안 좋겠죠 솔직히 얘기해서 하지만 이제 또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를 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또 일본 국민분들도 또 이런 사실을 또 만약에 못 보셨다면 또 아셔야 될또 그러한 저기 또 권리도 있으니까 이런 방송을 하게 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. 미야기현 하여튼 동일본 대지진이 강타한 지역입니다. 여기 거기서 오늘 지진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후쿠시마 제1 원전이 그때 터졌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이 미야기현하고 그 후쿠시마 원전하고는 200 키로 정도 떨어져 있고요. 그 후쿠시마 현하고 하여튼 저기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여러 가지 버섯 문제도
뭐 진짜 세슘이 양이 막 그냥 580 베크렐이 막 달아 버리니까 이게 기준치인 100 저기 베크렐보다 5.8배가 높아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 안전성에 대해서 참 다들 걱정하는 거죠. 하여튼 이 방사능 세슘 문제는 하여튼 이 미약위원회에서는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센다이 씨도 빨리 정상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방사능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돌아가고 계시거든요. 고향으로. 그런 부분들이 있고. 지금 그렇습니다. 오늘은 좀 방송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. 요 방송은 좀 아무래도 그 지진의 위치가 바로 그 미야기현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세 번이나 이렇게 오늘 하루 연속으로 지진이 발생이 나고 하니까 계속 또 하기도 하고 하여튼 오늘 하루 세 번의 지진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그세 번째 지진은 미야기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